영심하나 우리 질봉이 뿐만이 나오면 그때 박수 많이 치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일찌감치 잘 나오셨어. 정말로 지금 집구석에 있어봐야 그 며느리 개 같은 년들이 막 눈치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 그리고 졸리시면 여기 누워서 주무셔도 돼. 보이는 다 편한 여기다가 그러니까 집구석에 가봐야 그 며느리 개 같은 년들이 막 눈치 주고 그러잖아. 그리고 혹시 며느리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세요? 며느리 보신 분들 계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절대 우리 오송근이의 내 나이가 어때서 있죠? 그 노래는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오송근이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했잖아.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우리 부모님을 모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마누라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인가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전주 아시죠? 전주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전주에서 거지르고 있는데 그 어느 날인가 전주에 전국노래자랑이 들어왔네. 홍해선생님 아시죠? 오늘 12시 하는 거에 그거 들어와가지고 거기 전주에서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뭐 집구석에서 이제 헐 일이 없으니까 그 전국노래자랑을 보러 갔네. 그 보러 갔는데 그 노래가 1등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대문을 딱 열면서 딱 노래를 부르면서 들은 거예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걔 같은 년이 부엌에서 있지 우리 어머니 밥상 차리다가 이거 딱 그걸 쳐받은 거예요.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이네. 그래갖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잖아. 지랄하고 아이고 지랄하고 그 노래 좀 그 노래가 이 노래방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 그 노래에 한이 맺혀가지고 죽겠네. 아이고 나 더워서 하나만 벗을게 지랄하고. 왜 그 우산이 안 보이네. 집 나간 마누라 걔 같더니 잠옷 입고 왔더니 잠옷이 이게 시크가 됐는지 지랄하고 그냥 이 땀이 차가지고 안에 땀 나는 거 봐봐. 이 안에 이거 봐봐. 이게 사람이 헐지셨지라. 아, 아이고 지랄하고 그냥 뜨거워가지고 얼굴 닦아봐. 아이고 아까부터 걱정했네.